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한 실뱅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합은 제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죠. 서로 다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고, 이때 실근의 개수가 2개면 이 극대점 아니면 극소점에 k가 접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서로 다한 실근이 2개가 존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따라서 k는 2항에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미분해 보면 만약 3x 제곱 6x 플러스 9, 만약 3을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최고차 음수기 때문에 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극소점이 나오겠죠. 원래식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그러니까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가 되고, 극대값은 3,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27이 되죠. K값은 27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둘이 더하면 22, 4번이 됩니다. 자,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곱이 음수인 등비주열. 첫째 항과 둘째 항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공비가 음수란 얘기죠. 공비가 음수다. 자, 여섯 번째 항은 a 아래 5제곱이 16. 2a 8, 2 곱하기 여덟 번째 항은 a 아래 7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일곱 번째 항은 a 아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아래 5제곱이 16이니까 a 아래 7제곱은 16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3, a 아래 5제곱이 16, 16 곱하기 r은 이제 32가 되죠. 16으로 약분하고 2항에서 2r제곱 마이너스 3r은 마이너스 2. 인수분해 21, 21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 r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인데, 아까 음수였기 때문에 r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이제 물어본 거는 아홉 번째 항, 열한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8제곱, 열한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10제곱. a 곱하기 r의 8제곱은 a 아래 5제곱, 16 곱하기 r3제곱, r3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 a 아래 10제곱은 a 아래 5제곱, 16, 16 곱하기 r 5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곱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1번이 되죠. 자, 함수에 대해서 fx 플러스 a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자, 그러면 a를 더하고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를 더해서 f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여기도 a를 더한 후에 전체 제곱, a를 더한 후에 전체 제곱.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0보다 작은 쪽은 이 함수고, 0보다 큰 쪽은 이 함수이기 때문에 0을 각각 대입했을 때 둘이 똑같으면 연속이 되겠죠. 0을 대입해 보면 a-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 값과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두 값이 같으면 연속이죠. 전개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전개해서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6에 2항하면 마이너스 7a가 되고, 4분의 1 2항하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9가 4분의 36. 그러니까 4분의
35가 되고 7로 나누고 이제 부를 바꾸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야죠. 7호 35. 정답은 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안의 넓이가 9파이일 때. 그 외접안의 넓이가 9파이니까 반지름은 이제 3이었던 거죠. 외접안의 반지름은 3. 자, 가는 sin A는 2R분의 A인데 3A가 되고 sin B는 2R분의 B인데 이제 2B가 되는 거죠. 그럼 3A는 2B가 됩니다. 그럼 3A는 2B라는 거는 변의 길이인 A 대 B가 2 대 3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2B는 3A 이렇게 되고 항상 이 길이의 B는 문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A를 2K, B를 3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조건 나 코사인 B는 코사인 C랑 같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뭐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같으려면은 B와 C를 더해서 각이 2파이가 돼야죠.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상 대칭성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값이 같으려면 각을 더해서 2파이가 돼야지만 같습니다. 삼각형의 두 각의 합이 2파이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각 B와 각 C가 같은 겁니다. 각 B와 각 C가 같은 이두면 삼각형. 자, 이때 각 A랑 마주 보는 변이 A인데 A가 2K. 요 변의 길이가 2K. 각 B와 마주 보는 변이 B인데 B가 3K. 그럼 여기가 3K이면 이두면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쪽도 3K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두면 삼각형은 항상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 내려주면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게 되고 요변의 길이가 K가 되면서 높이는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2루트 2K가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루트 2K 곱하기 2K 이 약분되고 넓이는 2루트 2K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K만 찾으면 삼각형 넓이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기 때문에 사인 법칙 이용해야 되는데 요 각 C를 이용해서 자, 각 C에 대해서 사인 C는 3분의 2루트 2가 되죠. 3분의 2루트 2.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C 3분의 2루트 2분의 변신은 3K이죠. 이 3K가 2R 6이 돼야 됩니다. 그럼 3K는 곱해서 4루트 2 K는 3으로 나눠서 3분의 4루트 2가 돼야죠. K가 3분의 4루트 2니까 넓이는 2루트 2 곱하기 K 제곱 제곱하면 9분의 16, 32 9분의 64루트 2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은 0인 3차함수 f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에 a를 대입해보면 분모 0이고 분자도 a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a는 1이 돼야겠죠. 그럼 1이 fa가 되면 평균 분할 정의에 의해서 f'a가 3이 됩니다. 이때 a, fa, fa는 1이었죠. 그러니까 점 a,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이 4일 때 그럼 f'a는 3이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면서 a, 1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전개해 보면 3x-3a+1 이때 y절편 4니까 y절편은 이 뒤에가 4가 됩니다. 그럼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죠. 자, 그러면 f-1은 1인 거고 f'-1은 이제 3인 거죠. 그럼 3차함수 fx를 x3제곱 px제곱 더하기 q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p-q는 이제 1인 거고
B-Q는 이제 2인 거죠. 미분에서 F'X는 3X제곱 2PX 더하기 Q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2P 더하기 Q는 3이 됩니다. 그러면 Q는 2P가 되죠. Q는 2P. 마이너스 P가 2니까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 P가 마이너스 2면 Q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이때 물어본 거는 F1. 1을 대입해서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곡선 위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그 다음 B라 하고 다시 점을 C라 하고 그 다음 D라 했을 때 이 AB의 길이가 CD의 두 배일 때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자 일단 A라는 점에 X좌표를 틀어놓는다면 T, 대입해서 1-2의 -T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B의 좌표는 T, 2의 T제곱이 됩니다. 두 점을 쉽게 찾았고 자 그럼 A의 이 Y좌표와 C의 Y좌표가 같기 때문에 C의 Y좌표가 1-2의 -T제곱이 됩니다. 그 Y좌표를 요식에 대입해서 X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Y자리에 1-2의 -T제곱을 대입해서 X를 찾으면 양쪽에 로그를 붙여야 돼서 로그를 붙여주면 로그 2의 1-2의 -T제곱은 로그 붙이면 이제 X가 되는 거죠. X좌표는 로그 2의 1-2의 -T제곱이 됩니다. 이때 C의 X좌표와 D의 X좌표는 같기 때문에 D의 X좌표도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 다시 X좌표를 여기 대입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고 지금 좌표를 찾다 보니까 요 1-2의 -T제곱 요 값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A로 쳐야겠습니다. 그럼 이 점은 로그 2A, A가 되는 거죠. 여기도 로그 2A, X에 대입해보면 Y는 1-2의 마이너스 로그 2A가 되고 1 마이너스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A- 로그 2A 로그 2a는 1이니까 a의 역수가 되고 1-a분의 1이 되죠. 그럼 cd의 길이, cd의 길이는 y좌표 길이 빼야 되기 때문에 a에서 얘를 빼면 a 빼기 1 플러스 a분의 1 요거의 두 배가 b의 길이, b의 길이는 2의 t제곱이 있는데 2의 t제곱, 지금 1-2의 마이너 t제곱을 a로 칭했습니다. 미량을 해보면 1-A는 2의 -T제곱이 되고 역수 1-A분의 1이 2의 T제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Y좌표가 지금 얘가 되는 거죠. 그 Y좌표 차이니까 1-A분의 1 빼기 A 이렇게 되고 전개해보면 2A 마이너스 2 자, A 2항에 보면 3A, 3A-2가 되고 2항에 보면 마이너스 A분의 2 자, 통분해 보면 A-2 플러스 2A 그러니까 분자가 3A-2죠. 그럼 좌변과 약분이 되는데 약분할 때 A는 3분의 2가 될 수 있고 또 1은 A 1-A분의 1이 되죠. 그럼 분모가 1이 되어야 됩니다. 분모가 1이 되려면 전개해서 A-A제곱이 1이 되고
이항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돼야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판별식에 넣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허건이 나오죠. 그래서 a는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자, a는 3분의 2인데 a가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제곱이 3분의 2였던 거죠. 이항해 보면 3분의 1이 돼야 되고 3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t 제곱.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주면 로그 2에 3분의 1이 마이너스 t가 되고 마이너스 이항하고 올려주면 t는 로그 2에 3이 되죠. t는 로그 2에 3. a는 3분의 2. 이렇게. 이때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사다리꼴 넓이에서 밑변과 아랫변이 되는 이 CD와 AB. 근데 AB는 CD의 두 배였죠. CD. CD는 어떠냐면 CD는 이거죠. CD. CD를 두 배 했기 때문에 그럼 A가 3분의 2였습니다. 3분의 2. 그럼 3분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역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요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9. 그러니까 6분의 7이죠. 이 변의 길이가 6분의 7이고 6분의 7 더하기 6분의 7의 2배. 6분의 14.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6분의 7 더하기 윗변 2배. 6분의 14. 곱하기 높이. 높이는 AC의 길이가 높이가 되죠. 그래서 T에서 X좌표. X좌표는 요걸 빼야죠. 요거는 로그 2A였죠. T는 로그 2의 3이었고 마이너스 로그 2A. 로그 2A에서 A는 3분의 2였죠. 그래서 요게 사다리꼴 넓이가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더해주면 6분의 21. 3을 약분하면 2분의 7 되겠죠. 곱하기 로그 2의 3이 있고 마이너스인데 로그 2의 3분의 2는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2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로그 2의 3. 곱해서 4분의 7이 되고 로그 2의 3, 로그 2의 3.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전개하면 2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4분의 7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겠죠. 곡선과 직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A이고 이 부분이 A이고 이 부분이 B일 때 B 빼기 A는 3분의 2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자, B의 넓이는 3차식에서 1차식을 빼서 적분하는 거죠. 그 다음 A의 넓이는 1차식에서 3차식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A니까 그냥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그게 그냥 B-A인 거죠. 적분을 해서 M값 찾아주면 되는데 식을 한번 써보면 자, A의 넓이는 여기 알파라고 한다면 A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위식 직선 아래식 3차식이 되겠죠. 자, B. B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2까지 위식 3차식이죠. 3차식 빼기 직선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B 빼기 A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는 B 빼기 A. A의 부호 바뀌었죠? A의 부호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함수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함수가 같고 구간이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에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처음에
얘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답이 나오는 거였죠. 적분을 해보면 4로 나눠서 16분의 1x 4제곱, 4분의 1x제곱, 2분의 1m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1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2m, 마이너스 4는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0 대입하면 0이죠. 그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는 3분의 2. 마이너스 1을 이용한 플러스 2가 되고, 3분의 8.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죠.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은. 로그가 나왔고 루트가 나왔는데 이 루트 안이 양수여야죠. 0보다 커야죠. 이항해서 인수분해 보면 15, 5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n이 15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로그 4에 여기도 진수기 때문에 75-kn이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되고 다시 전체, 이 전체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해라. 근데 로그 4이기 때문에 앞에 로그 2를 4로 바꾸면 밑을 제곱했으니까 진수 제곱해야죠. 루트가 없어질 거고 둘이 빼면 로그 4에 진수끼리의 나눗셈. 75-kn분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되고 이 값이 양수, 0보다 크다죠? 0보다 크다. 근데 0은 로그 4의 1입니다. 다시 진술기 비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크다. 75-kn. 자, 75 없애주고 자, 오른쪽 이항하면 n제곱 마이너스 kn 마이너스 10n이 되면서 0보다 작다. n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그럼 n은 0과 k 플러스 10 k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겠죠. 0보다 크고 n이 k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n이 마이너스 5와 15 사이였으니까 마이너스 5와 15 사이에서 그럼 75-kn이 0보다 작다. 이항해서 75보다 kn이 작다. 다시 k분의 75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n은 k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랑 요거랑 얘를 수위선상에 나타냈을 때 자연수의 개수가 12개만 성립을 해야겠죠. 0부터 k 플러스 10까지고 k분의 75보다 작다니까 1부터 12까지 될수 있겠죠. 그래서 12개가 나오고 12와 13 사이에 이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누가 큰지 모르죠. k 플러스 10과 k분의 75가 그두 가지로 나눠서 k 플러스 10보다 k분의 75가 클때 분모 곱해서 k제곱 10K 75, 이항함 75. 이렇게. 인수분해 15, 5.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이제 5보다 작습니다.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K 플러스 10이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K 플러스 10이 오는데, K 플러스 10이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k 플러스 10보다 작다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12가 되면 안 되죠. 12가 되면 1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야 되고 13이 돼도 13을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 양쪽에 10을 빼면 k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k는 3이 되면 성립하는데 이 조건 범위 안에 k 3이 들어가죠.
정답은 이제 3이 하나가 되고, 또 이번에는 K분의 75보다 K 플러스 10이 클 때. K곱해서 75, K제곱 더하기 10K. 그럼 아까 20과 똑같죠? 똑같고, K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15보다 작던지, 아니면 5보다 크던지가 나옵니다. 그럼 K분의 75가 작았기 때문에 K분의 75가 이 12와 13 사이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12가 되면 안 되고 13은 동호 들어가죠. 근데 K가 잔수였기 때문에 K가 얼마면 되냐면 K가 5면 15니까 안 되고 K가 6이면 12점 몇몇이니까 성립하죠. 7이면 10점 얼마니까 안 되고 따라서 K가 6일 때도 성립하고 K가 6인 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5보다 크니까. 따라서 K는 3과 6 두 개 나오고 이 둘의 합은 9가 돼야겠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상수 k에 대해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k보다 작을 때 이 1차 함수와 k보다 클 때는 이제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조건 가,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 안에는 연속이란 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k일 때 이 두 함수가 만나고 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k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모두 일치해야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K가 양수기 때문에 K를 한 이쯤에 잡고 K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2X-K K를 대입하면 K,K 요 점을 지나가는 거죠. K,K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2니까 양수인데 X열편, X열편은 2분의 K 2분의 K는 여기죠. 이 2분의 K를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Y절편은 이제 마이너스 K겠죠.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여기서 만나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계속 증가함수를 했습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냥 꾸준히 쭉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일 겁니다. 3차 함수. 이게 이제 GX 함수인데 이 GX 함수랑 조건 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T 곱하기 요 함수. 요 함수를 적분하면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0보다 크나 같고. 그럼 이 뒤에 가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뒤에 가로 안에 절대값이 있죠. 이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절대값을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얘들을 계속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풀어내야 되는데 절대값을 풀어내려면 절대값 안이 양수이냐 음수이냐가 중요하죠. 양수면은 그대로겠지만 음수면은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tt-1과 tt-1이 똑같죠.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여서 부호가 바뀌면 더해서 0이 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인 부분을 먼저 찾아서 그 부분은 0이 되고 음수가 아닌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 두 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t-1 그래프는 0과 1에서 근을 갖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음수죠.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어질 때 부가 바뀌면서 뒤에 거랑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의 함수를 ht라고 한다면 ht 그래프는 0과 1 사이에서 0이 돼야죠. 0, 쭉 0.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는 양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 그냥 두 배가 돼서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인데 x가 0보다 크면 y축 기준이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는 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적분을 했을 때 양수가 나오겠죠. 근데 x가 음수가 되면
예를 들어 -1이면 위아래 구간을 바꿔서 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y축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래쪽에 그려져야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에 그려지고 위쪽에 그려져야지만 항상 적분값이 양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부터 보면 왼쪽은 y축 기준으로 왼쪽, y축 기준으로 왼쪽은 함수의 그래프가 양수고 이쪽은 음수기 때문에 둘이 곱했을 때 음수되는 거 맞죠? y축의 이제 오른쪽 방향은 그래프가 항상 양수고 그래프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디가 걸리냐면은 여기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이 음수인 부분이 양수랑 곱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음수인 부분과 양수인 부분이 걸려서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정적분 값이 양수가 안 나오고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직선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x절편인 2분의 k가 2분의 k가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사이에 이렇게. 따라서 2분의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이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이 없는데 이 함수가 식이 똑같죠? 식이 똑같고 이제 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수로 봐야 됩니다. 이 절대값이 양수일 때 그대로 나올 거고 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와 1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양수인 쪽에서 0이기 때문에 양수인 쪽 여기와 여기 부분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음수인 부분. 자, 음수인 부분은 부가 바뀌겠죠. 부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t-1, t 플러스 2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배.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맞는데 마이너스 2배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위로 2배 해야죠. 2배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그래프를 kt 그래프를 한다면 이 그래프가 이제 kt 그래프가 되고 얘는 이제 3부터 x까지 그럼 3부터 x까지니까 3을 기준으로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그래프가 오른쪽 위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x가 3보다 작아지면은 그래프는 이제 아래쪽에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3부터 적분했을 때 양수가 되고 3의 반대 방향으로 적분했을 때는 부가 바뀌기 때문에 음수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3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는 이쪽 0이죠. 0이니까 0과 양수를 곱했을 때 그냥 0. 상관이 없는데 y쪽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서는 여기 그래프가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이쪽과 곱해지면 음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음수고 여기 양수니까 곱해지면은 괜찮은 거 맞는데 여기가 양수인데 여기랑 곱해져서 양수가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이 직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양수고 음수는 곱해서 음수가 맞는데 이쪽 양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직선이 이쪽에 와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맞고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0 곱하기 직선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성립하죠. 그래서 x절편인 이 2분의 k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k는 이제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위의 조건에서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였는데 아래 조건은 K가 2보다 커나 같다니까 K는 정확하게 2일 때가 되는 거죠. K가 2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는 G3을 물어본 거죠. G3이 무엇이냐. K는 2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3차 함수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1을 지나가야죠. 연속이 됐으니까. 그래서 F2는 2여야 되고 또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도 2가 돼야죠. 그래야지만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F'2도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미지수가 3개가 있는데 알고 있는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미지수 3개를 전부 다 찾을 수는 없죠. 찾을 수는 없고 이제 접선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2,2에서 이 곡선에 이 직선이 접한 겁니다. 그럼 접설방 조식이 됐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제 중근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더 만나겠죠? 직선보다는 3차함수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점을 이제 뭐 알파로 놓는다면, 두식을 연립해서 fx와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연립했을 때 2에서 중근을 가졌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또 다른 근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항해서 fx는 이렇게 되고, 맨 처음에 이 함수는 증가함수였죠. 증감수였기 때문에 극값이 없었습니다. 극값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간 함수였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미분하면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이고 더하기 2가 되죠. 전개 보면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알파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알파.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플러스 6이 되죠. 더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알파x, 마이너스 8x. 더하기 4알파 더하기 6이 되죠. 이때 미분한 이 2차식이 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극값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짝수판별식 이용해서 짝수판별식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전개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더하기 16 마이너스 12알파 마이너스 18이 되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공식 넣어보면 알파는 짝수근해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알파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근데 이 교점은 2보다 큰 오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가 돼야겠죠. 플러스가 되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G3이죠. G3. G3은 F3. F3이고 3차 함수에 넣어야 됩니다. 3차 함수에 넣어보면 3차 함수는 아까 요식에 넣어주면 되겠죠. 요식에 넣어주면 3을 넣었을 때3 대입하면 1. 그럼 3 마이너스 알파. 3 대입하면은 4. 7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럼 7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5 마이너스 루트 6.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vt가 다음과 같을 때 출발한 후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가 1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라.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가 0일 때겠죠. 속도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t-2, t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과 2에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갖고 그다음 위로 볼록하고 y절편은 2죠. 여기서 출발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 더하기 5,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2일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고, 그다음 3보다 클 때는 직선을 그려보면 3, 마이너스 4를 지나가죠. 3, 마이너스 4를
정점을 한 직선이고 K, K는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다시 0이 되고 이때가 이제 두 번째로 0이 되는 점이 되겠죠. Y는 KT-3K-4 X열편 찾아보면 3K-4를 이항하고 K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K분의 3K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두 번째로 바뀌는 점이 돼서 이 점이 P가 되고 이 점은 P의 위치가 1일 때 그럼 점 P의 위치가 1, 위치가 1인 거는 0부터 P까지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이 부분을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그 위치의 값이 1이 나와야겠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적분하는데 0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dt 얘를 적분하면 되고 인테그랄 3부터 k분의 3k 더하기 4는 직선 직선이 kt-3-4 요걸 적분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자 앞에씩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 2분의 1t제곱 더하기 2t 0부터 3까지 그럼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 3을 빼면 이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 뒤에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죠. 그래야지만 더했을 때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정적분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적분하면 t제곱 나올 테고 다시 대입해야 되고 그 정적분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는데 넓이로 따졌을 때는 플러스 2분의 1 나와야죠. 자, 그럼 높이는 4였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밑변 아랫변은 이렇게 빼면 되니까 K분의 3K 더하기 4에서 3을 빼면 되죠. 그럼 이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2분의 1 없애주고 4 곱하기 여기 K분의 3K K분의 3K는 약분하면 3이죠. 3이니까 빼면 없어지고 K분의 4가 돼야 되고 이 값이 1 K분의 16, 1이니까 K는 16이 돼야죠.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그럼 A는 1, 2, 3, 4, 5 B도 1, 2, 3, 4, 5 0과 2파이 사이에서 열린 구간에서 함수 Y는 A sin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직선 X는 파이와 Y는 1, Y는 3과 만난 두 점을 BC라고 하자. 이때 A, B, C, A, B, C의 합집합의 개수가 3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M이고 최소값이 M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수능특강에 매우 비슷한 문제가 있죠. 수능특강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능특강에서 연습을 했으면 이 문제는 이제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겠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자연수 AB에 대해서 A sin 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이제 3개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자, A가 1일 때부터 A가 1이면 sin X 플러스 B가 되고 이제 B가 또 1, 2, 3, 4, 5죠. 그럼 sin X는 원래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 2, 3, 4, 5만큼 평행 이동해 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생기는 순간을 찾아보면 됩니다. 사인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가 기본형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1일 때 1일 때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하게 되니까 여기서 출발하겠죠. 여기서 출발하게 되고 양끝점은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B가 1일 때인데 이렇게 됐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안 되죠. 그럼 2가 되면은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그래서 2일 때 성립하는 거죠.
지금 1,2가 됩니다. 1,2. 3도 해보면 3 요소 출발하겠죠? 요소 출발해서 한 점 밖에 안 되죠? 4일 때는 요소 출발하니까 한 점, 두 점만 되죠. 5일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일 때가 됐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A가 1일 때, B가 1일 때, 2일 때 최소입니다. 근데 2일 때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1,2, 3이 됐을 때가 최소값 되는 거죠. 최소값은 찾았고 이제 최대값 찾아주면 되는데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A가 2일 때보다 A가 5일 때 먼저. A가 5면 5 sin x 플러스 B가 되고 이제 B는 이제 1, 2, 3, 4, 5가 되는 거죠. 평행이동 안 한 5 sin x부터 그려보면 원점에 출발해서 최대값 5가 됐다가 내려오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겠죠. 이 그래프를 5일 때 먼저 그려보면은 5에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5만큼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4일 때 그려보면 이제 4에서 출발했겠죠. 4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5만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끝나야겠죠. 그러면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전히 다섯 개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3일 때는 3에서 출발하겠죠. 3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3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자, 그럼 양끝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양끝점 빼고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성립하죠. 그래서 5와 3일 때 성립하죠. 5,3. 그럼 둘이 더하면 8이 되기 때문에 8이 최대값이 되는데 가장 최대값은 5,5일 때 10이죠. 그 5,5일 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9인데 9는 5,4일 수도 있고 4,5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4일 때 4, sin x 플러스 5.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죠. 그려보고 이 그래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최대값은 이제 8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4sin x 플러스 5는 출발이 5죠. 5. 5에서 출발해서 위로 4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밑으로 4만큼. 4만큼이니까 1까지 가야죠. 1이 여기 있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점이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제 9일 때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8일 때 최대값이 돼서 3과 8. 3, 8에 24. 정답은 24가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최고차항 1인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극값을 하나만 갖던지 아니면 극값을 이제 3개 갖던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극값이 하나인 경우와 극값이 3개인 경우 또는 극대값이 없는 경우, 극대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조건과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f'a는 접소의 방정식의 기울기죠. 그럼 접소의 방정식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감소란 얘기죠. 이 감소하는 범위, 그 A의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2란 얘기죠. 여기가 2. 여기도 감소하는 범위 또는 감소하는 범위. 여기서도 여기가 2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소값, 극소값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이 X좌표가 2. 이런 말이고. 조건나 Fx는 K. K를 그렸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그 왼쪽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죠. 오른쪽 그래프인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여긴 2개고, 3개가 됐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4개가 되고, 3개가 되는데, 이렇게 3개가 됐을 때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이 값이 3분의 8이 되는 얘기죠. 자, 그럼 그래프가 또 왼쪽 극소값이 더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극소값이 똑같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극소값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여기가 이제 3분의 8이었죠.
이때 이제 가운데 그래프에서는 이때는 근이 두 개인 거죠.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세 개 이상 대독하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고 첫 번째 그래프 아니면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데, 자, F0은 0이다. 그럼 F0은 0이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 Y 값이 3분의 8이니까 0이 되는 X 값이 이쯤에 있어야겠죠. 이쯤에 0, 0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괜찮은데,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때가 3분의 8이죠. 이때가 3분의 8이면 0, 0은 3분의 8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0, 0이 존재해야 되고, 0, 0이 존재하면 F'1도 여기 존재해야 되는데 F'이 0이다. 이건 성립하지 않죠. F'이 0인 거는 극값인데 이 사이에 극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F'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겠죠.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모든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fx 식을 세워야 되는데 2에서 접했죠. 접했기 때문에 얘를 중근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 마이너스 3분의 8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때 0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0 대입하면 f0은 0 대입하면 4, 0 대입하면 b 이렇게 되고 f는 0이었기 때문에 b는 4로 나눠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럼 f'1이 또 0이었기 때문에 미분해서 자 f'x는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d의식 미분 그 다음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2 3분의 1 플러스 a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이고 2 플러스 a 전개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 플러스 a 더해주면 3분의 4 마이너스 a가 0이 되어야 됩니다. A는 3분의 4가 돼야죠. 그럼 fx는 x-2의 제곱 A가 3분의 4 B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제 물어본 거는 f3이죠. 그럼 3을 대입해보면 f3 마이너스 3분의 8 f3 마이너스 3분의 8은 3을 대입해서 3 대입하면 1이고 3 대입하면은 9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2 13 마이너스 3분의 2 이항하면 플러스 3분의 8 3분의 6이 되면서 더하면 15가 되죠. 따라서 F3은 15가 됩니다. 자, 수열 A에는 A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A15가 1이 되도록 하는 A1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이거는 이제 차례차례 다 대입해 보는 거죠. 다 대입해 보는 건데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놓는다면 이제 두 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N이 이제 2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대입해 보면 A 세 번째 항 A 세 번째 항은 N에다 2를 대입했는데 루트 2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 식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밑에 식이 들어가게 되면 a 두 번째 항 더하기 1 a 두 번째 항 더하기 1이 되고 다시 3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루트 3은 또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을 더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항은 4를 대입하면은 루트 4는 2이기 때문에 자연수 2고 성립하고 다시 네 번째 항이 양수해야 됩니다. 이 네 번째 항이 양수해야 되고 양수인 경우에는 위의 식에 들어가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아래 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항부터 이제 난이겠죠. 이 네 번째 항인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양수일 때 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이제 음수일 때로 나뉩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는 이 항에서 a가 2보다 작을 때 이럴 땐 양수이기 때문에 A 다섯 번째 항은
요 위식에 들어가서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인 마이너스 a 더하기 2 마이너스 4를 대입했기 때문에 2,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으니까 a 두 번째 항, a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 더해주면은 이제 a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 이 항에서 a가 2보다 컸을 때, a가 2보다 크면은 음수기 때문에 이제 그 외의 경우에 들어가서 그냥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또 계속 대입하는데 a 여섯 번째 항 5를 대입했기 때문에 그냥 1을 더하는 거죠. 1을 더해서 a 플러스 3이 되고 계속 대입해 나가는 건데 이제 n이 9가 됐을 때 n이 9가 되면은 여기가 루트를 벗으면서 조건이 나눠지게 되겠죠. 열 번째 항부터 나눠지게 되니까 아홉 번째 항까지 구해보면 아홉 번째 항은 일찍 더해 나가는데 여섯 번째 항이 여기 3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항은 여기 6이 돼야겠죠. a 아홉 번째 항은 a 플러스 6이 되고 다시 이 a 플러스 6이 양수일 때와 a 플러스 6이 이제 음수일 때로 또 나뉘겠죠. 그럼 양수가 됐으면 a 열 번째 항은 a 아홉 번째 항 a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9를 대비했기 때문에 3 곱하기 a 세 번째 항, a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해주면 플러스 4a 만약 3이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1씩 더해 나가겠죠. 그래서 a 15번째 항 찾는 건데 11번째 항이 여기 4이기 때문에 15번째 항은 여기 아직 8이 되겠죠. 그럼 4a 더하기 8이 15번째 항이고 15번째 항이 1이 되도록 하는 걸 찾고 있으니까 이 항에 보면 a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7이 돼야 됩니다. 근데 a의 범위가 아까 여기서부터 왔는데 b보다 작았고 다시 a가 마이너스 6보다 컸었죠.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과 2 사이인데 이 사이에 들어오는 거 맞죠. 성립하기 때문에 a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 다음 a가 2보다 작았고 여기서 다시 a가 마이너스 6보다 또 작죠. 그래서 a가 지금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범위에서 음수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항 a 플러스 6에서 1을 더해서 a 열 번째 항은 그냥 a 플러스 7이 되죠. 그럼 이렇게 나가서 a 열다섯 번째 항은 11대 7이기 때문에 여기는 12가 되죠. 그럼 a 더하기 12가 15번째 항이고 15번째 항 1이 되려면 a는 이제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고 지금 조건이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죠. 그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거 맞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1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음수였기 때문에 그냥 1을 더했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다시 9번째 항까지 구해보면 장이 3이기 때문에 9번째 항은 마이너스 a 이제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음수일 때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양수일 때로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겠죠. 자, 음수일 때. 자, 음수면 그냥 1을 더하는 거였죠. 그래서 a 열 번째 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되고 열 번째일 때 8이기 때문에 쭉 더해서 15번째 항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3이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3이 1이 되려면 a는 12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a의 범위가 2보다 크다였고 여기선 이 항에 보면 7보다 크다죠. 그럼 a는 7보다 크다인데 7보다 큰 범위에 a는 12가 성립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는 양수면 a 10번째 항은 아홉 번째 항 마이너스 a 더하기 7 9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a 루트 9 a 세 번째 항 a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전개해 보면 3a니까 더해서 2a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열 번째 항이 2a 플러스 4가 됐고 11번째 항부터는 1씩 더하는 거기 때문에 2a 플러스 5가 될 테고 쭉 더해 나가면 a 15번째 항은 11일 때 5였기 때문에 이제 9가 되죠. 15번째 항이 2a 플러스 9, 2a 플러스 9가 1이 되려면 a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근데 A 값의 범위가 여기로 이항해 보면 A가 7보다 작다고 2보다 컸기 때문에 A 범위는 2와 7 사이죠. 2와 7 사이인데 만화사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립한 A는 4분의 7, 만화 11, 12가 되고 만화 4분의 7 곱하기 만화 11 곱하기 12는 4가 약분되면서 3이 되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77 곱하기 3 7321 7321 231 정답은 231이 돼야죠.